진짜 중요한 얘기면서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제 개인 영업자로, 지금 이제 관리자시지만, 네네. 개인 영업자로서 그 영업할 때 가장 중요한 본인이 생각하는 뭐 하나, 뭐다 빼고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있다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생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 왜냐면은 생각을 함으로써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생김으로써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어차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생각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 내가 정하는 거고, 또 내가 가진 생각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일하다 보면은 저는 고객분들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 안주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 포인트 때문에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긍정적이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게 영업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집 거실이 있는데 누군가 이 거실에 와서 쓰레기더미를 계속 투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멋있다, 멋있다. 못 버리게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 마음의 정원에 누군가가 자꾸 쓰레기더미를 버리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객분들 만났을 때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뭔가 또 내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모든 건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생각이 가장 아, 이거 중요하다. 진짜 이게 멋있는 말씀이네. 왜냐하면 특히 조직 관리자분들, 이 제가 요즘 이제 그런 리더십 과정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지점장들, 보험사. 진짜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누군가의 먹고 사는 게 10명이든 몇십 명이든 책임지는 그렇죠. 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회사 구조상 임원들, 사장님들이 있으면은 정확히 중간 지점장들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잘 되시는 분들보다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겠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참그 강의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양미가 다 주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그것들.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지점장의 위치가 어디에 떠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다 보다 자기가 뽑은 팀장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어떤 그 쓰레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럼 이사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벗어났지만, 그 휘하에 보면 이렇게 산하에 그런 본부장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사님이 겪으셨던 것들을 겪는 분들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그걸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 산하에 이제 본부장 직급이 7명이고 지사장 직급이 이제 4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그 40명이 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롤모델이 또 되어 드리고 싶고, 제가 그 먼저 걸어왔던 길이니까 이제 방향을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따라오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또그 말을 듣지 못하고, 또 이제 당연히 자기 고집이 이제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목적지까지만 온다고 하면은 또 배우는 건또 있으니까, 그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도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롤모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러면 저 안주원 이사님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뭐 저를 이제 이 보험업계 이 대리점에 리크루팅 해주신 이주희 본부장님, 저의 모본부장님. 왜냐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저를 일할 수 있게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발판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를 낳아주신 거기 때문에. 예. 네, 그게 제일, 이제 그분이 제일 저희 롤모델이고, 네, 일단은 네, 대표적인 또 롤모델인데, 아까 제일 궁금한. FC 하실 때도 그 최상원 아, 최상원 라이언님, 네네. 완전, 오늘 네. 왔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를 최상원 라이언님 뵙고 싶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사모님 여기 지금 왔는데 왜 아, 안 네. 왔어요? 네. 아, 저 ING에서 보험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 강사분이셨었고, 그럼. 제가 최상원 라이언님의 RP를 들으면서 그 신입 때막 출장 다닐 때 항상 최상원 라이언님의 그 RP를 들으면서 이제 달달 외우고 살았었죠, 이제. 흐뭇하겠다, 이 얘기 들으면. 그렇죠. 흐뭇하겠어.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복제예요. 저도 맞아요. 책을 22권 썼는데요. 와, 사실 그건 뭐 대부분 카피예요. 근데 카피하고 그걸 또 발전시킨 거지. 그렇죠.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거 자꾸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되고, 내 거화 시켜서 그렇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